2월 11일부터 그날 와락 가인 녹음을 뜬 날이었어요. 그날 을밀대를 마지막으로 저는 샐러드만 먹고 살았거든요. 그날 마지막 을밀대 하고 한 두 달? 지금 거의 4월 다니니까 거의 두 달?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그 세범 언니랑 슬로디의 경모 씨랑 둘은 날씬한데 왜 저랑 다이어트 얘기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더 하세요! 그래서 어차피 저는 빼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서 시작을 했죠, 셋이.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모는 지금 거의 뭐 완전 반쪽이 돼서 이렇게 네, 경모는 일단 1등이고요. 네, 일단 2등은 뭔가 원래 세범 언니 근데 뺄 사람이 전혀 없던 분이어서 저만 뭔가 눈물 나는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나름 되게 열심히 했고 빠졌는데 정말 제가 먹방을 모든 먹방을 섭렵했어요. 다 봤어요. 정말 프란님 제일 최애 프란님 아시는 분? 네, 프란 면치기 영상 엄청 보고 막 했는데 아무튼 살을 빼긴 뺐어요. 뺐는데 제가 내일부로 제주도를 가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떻게 돼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겠고요.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네, 아무튼 지금은 좀 오늘은 공연하느라고 밥도 먹고 어제도 밥 먹었고 네, 나름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근데 임소수 때보다는 빠졌죠? 네.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졌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도 마카롱 드세요. 오늘 마카롕은 10개 넘게 먹을 예정이고요. 네. 오늘은 저를 놓을 거예요. 네. 오늘 공연을 위해서 뭔가 더 공연 연말, 공연 다이어트 모임, 뭐 그런 거, 제주도, 막 이런 생각에 더 막 달려서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 위장이 화가 단단히 화가 나서 이제 음식물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. 네. 그렇고요. 저는 제주도를 갑니다. 4월 1일부터. 네, 그냥 혼자 가요. 근데 저 혼자 여행이 처음인데 제주도를 그것도 두 번째 가는 제주도인데 네, 뭔가 우울하고 외로운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아니겠죠? 많이 걸어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고 거기서 뭔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더 많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거에 곡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, 그런 거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3분이나 떠들었다. 네, 중간에 한 곡 더 하고 더 얘기하고